안녕하세요.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만드는 장떡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식감과 풍미, 그리고 맛이 끝내줍니다. 소금 한 큰술, 물 1.5L 넣고 녹여주세요. 해물 믹스 넣고 가볍게 헹굽니다. 냉동 해물은 냉장고에서 해동합니다. 물기 탁탁 털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세요. 너무 크지 않게 자릅니다. 크기가 작은 재료들이나 새우는 통째로 넣어도 돼요. 해물 믹스, 미림 2큰술, 된장 반큰술, 고추장 2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그대로 놓아두세요. 깻잎은 긴 줄기 자릅니다. 반 접고 1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너무 크지 않게 썰어줍니다. 밀가루 3큰술, 튀김가루 3큰술, 물 300ml 넣고 반죽 만듭니다. 깻잎, 파, 고추 넣고 섞어주세요. 해물 믹스 넣고 섞으면 반죽 완성. 식용유 두른 팬이 예열되면 중약불로 낮추고 반죽 올려 부칩니다. 중간중간 식용유를 보충하면서 익혀주세요. 식용유가 부족하거나 불이 강하면 타면서 쓴맛이 납니다. 완전히 익으면 오늘 요리 끝! 간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따로 간장 찍어 먹지 않아도 돼요. 쫄깃하면서 맛있는 깻잎 해물장떡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